아동 범죄에 악용되는 아이들의 심리. 이렇게 주의하세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살펴보면 아이들의 착한 마음을 역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육하도록 합시다. 아이는 도와달라는 말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배우기 때문이죠. 어른은 어른이 돕는다고 말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른이 아이에게 절실하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죠.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른은 아이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고 가르쳐줍니다. 아이가 무시하기 힘든 거짓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다든지 아빠가 회사에서 쓰러져서 입원했다는 등. 그러므로 평소에 자녀와 사전 약속을 하세요. 만약 아빠랑 엄마가 사고를 당해도 절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너를 대신 데려와 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주 이야기해주세요. 수상한 사람과 말을 하거나 따라가지 말라고 하지만 수상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연령, 성별, 복장 등으로 위험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범죄가 잘 일어나는 장소에서 만나는 어른은 경계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장소에서 만나는 어른에게는 편안하게 대해도 좋다고 가르쳐주세요. 낯선 사람의 차에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아는 사람의 경우라도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해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 타라고 알려주세요. 아이 혼자 지키는 집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말라고 가르쳐주세요. 초등학생쯤 되면 엄마와 아빠가 직장이 있어서 저녁에는 혼자서 집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는 집 열쇠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합시다. 특히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거나 가방에 매달아서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집에 들어갈 때는 다녀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습관을 키워줍시다.